자기 입장에 자기 편이 돼주길 바란 것도 집착이요. 시시때때로 상대를 믿지 못해 확인하며 가는 것도 집착이요. 스승님, 사람은 살다 보면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에 의해서도 지배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좋은 생각과 좋은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야 되지만은 수시로 들어오는 정보로 인해서 기분이 나빠지거나 우울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림 없이 좋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을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네. 아주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일상생활에서 하루 웃고 하루 울기도 하고 또 하루 기쁘고 하루 슬프기도 하고 하루 얼굴이 펴졌다가 하루 찡그리기도 하죠. 그죠?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늘상 이런 생활을 반복하고 삽니다. 근데 이것은 내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빛나는 얼굴, 기쁜 얼굴, 행복한 얼굴을 유지하고 사는 방법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환경의 긍정적 지배를 받느냐, 부정적 지배를 받느냐? 내가 환경의 긍부정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내 마인드가 좋을 수도 있고 내가 늘 기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늘 환한 얼굴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지배를 부정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아주 늘 찡그리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늘 긍정 마인드로 기쁨을 느끼며 사는 분도 있고 늘 부정 마인드로 늘 부정적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생각 속에 빠져있는 분도 있다. 그래서 우울한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은 우울증이 많이 올 것이고 기쁜 생각을 하는 분은 우울증이 안 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참에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참 좋은 법문을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이 남편이 능력 있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참 환경이 좋은데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모님들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도 못 받네. 내가 방에서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인생이 허무하네 하면서 오늘은 애인을 만나볼까? 오늘은 이웃집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데 한번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절대 이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물을 긍정, 부정을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늘 부정적 생각으로 이렇게 이념도 없고 목적도 없고 인생 가치관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운 공부를 하고 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아주 기쁜 일을 한다든가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런 잡념이 없죠.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마인드도 없이 어떤 목적도 없이 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 딴 생각, 엉뚱한 생각하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만 힘들게 아니라 남편까지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혼자 우울증에 빠져서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가족을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집들이 참 요즘 사회 현실적으로 많이 있다. 그래서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정말 모두가 행복한 존재예요. 감사한 존재고 이 세상에 하느님이 인간으로 보낼 때는 정말 축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내준 겁니다. 잘 보세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건 이 만물의 영장이거든.
만물의 영장의 몸을 받았다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에요. 첫째, 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정도로 환경이 주어진 것이 정말 누구보다 복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일이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왜? 누구는 시집도 못 갔는데 나는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있고, 누구는 이렇게 장가도 못 갔는데 나는 자식도 있고, 비교 대상이 부정적일 수가 있고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다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리고 장가를 못 갔어도 내 4대 육신 건강하고 이렇게 인생을 빛나게 살 수 있으니 또 감사한 거고, 내가 긍정 마인드로 내 자신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이건 더없이 기쁜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 못할 때 슬퍼지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일이 주어졌다는 건 하늘이 축복을 주시고 보람된 인생을 지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더 나은 욕심만 가질 뿐이지 현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침체가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의 목적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환경과 인연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하다면 절대 우울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이 생각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근데 누구나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산다면 하느님이 좋은 기운을 주게 되고 또 항상 기뻐지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을 망각한 채로 자꾸 부정적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긍정 마인드로 모든 사물을 받아들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